자, 우리 그 명문대를 준비하시는 우리 정교수 선생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많이 해주셨죠. 예, 면접 예정서. 그래서 요 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법, 그거를 갖다가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이 책에 대해서 구입을 아직 못하신 분께서는 이제 네이버 면접의 정석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제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각종 이제 대형 서점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 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화면상 편의상 예스 24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자연계 면접의 정서 이제 그런 어떤 구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갖고 쭉 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책이 이렇게 이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책은요, 이제 목차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가 보시면은 이제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면접 문제,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연고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한번 효율적인 어떤 이 책의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저자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서울대학교죠. 예,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포항공대 카이스트 면접 문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서울대가 축이고, 이제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울대를 기본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포항공대 카이스트 문제까지 이제 커버가 된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갖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수리 면접의 정석에서 구도는, 큰 구도는 이렇게 잡았어요. 오, 작년에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리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수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면적인 사고죠. 응? 다면적인 사고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책을 구도를 잡을 때 하나의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 관점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쭉 관점으로 5번 관점까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리 문제를 봤을 때 A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풀리는 경우, B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관점이 많을 때는 5개까지고, 웬만하면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 왜? 그 면접이라는 게 보통 아이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교수분들이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학생, 그럼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가?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킹하는 게 면접이죠. 안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볼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면접하고 어떤 필기시험하고 차이가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접 교재를 갖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풀이법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 사고의 답이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학 쪽의 영역 역시 볼까요? 저희가 이제 과학 쪽의 영역도 물화생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기출문제를 갖고 작년에 기출문제들, 그렇죠? 물리, 화학, 생물, 뭐 지구과학 그래가지고 요런 식의 문제 풀이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 그런 점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상세하게 풀이를 이제 구성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기존의 심화 학습하고는 이제 다른 영역이 되겠다. 그렇게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두 번째 파트가 저희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면접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면접, 그래서 과거보다 이렇게 치열하게 나오진 않는다. 특히 의대 쪽은 이제 MMI인데 심층 다중 면접 쪽으로 가는
학교들도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파트 1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 약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의대 쪽에서는 저희가 생물 중심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의대 쪽에서도 심층적으로 나오는 대학들, 그죠? 그런 대학들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게끔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을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파트를 이제 연고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파트를 구성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가 큰 폭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있죠. 예, 고대 문제가. 고대 문제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1, 그죠? 고교 추천 1 문제가 심층적으로 들어가죠. 자연계가. 13번 정도. 그 다음에 고교 추천 2, 그 다음에 일반 면접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 보통 고교 추천 1이 어떻습니까? 준비 기간은 40분을 주죠. 그래서 고교 추천 2하고 일반적인 준비 기간이 30분을 준다. 30분. 자, 이 얘기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 연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고대도. 그래서 연세대학교든 면접형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우수형, 요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걸 예고하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연고대는 서울대 일반, 서울대학교 일반 문제 유형대로 조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해 놨다. 그래서 연고대 보는 친구들도 대부분의 서울대 일반하고 겹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서울대 일반 쪽의 문제도 같이 접근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저자로서의 활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기존의 심층 수업하고 틀리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어떤 훈련들, 그런 것들에서 프리법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